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우선 이제 올 1월 여기가 첫 시작 단계라서 그동안은 공원 두 곳에서 3년 동안 저희가 푸드트럭을 끌고 가가지고서 거기서 그 아이들이랑 이제 밥 먹고 놀고 몸놀이하고 뭐 프로그램도 한번 그러다가 3년 차가 되면서 저희가 그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이 아이들하고 지금 이제 환경적으로도 공원이다 보니까 계절 탓을 많이 그런데 어쨌거나 지내 잘 버텨왔는데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먹는 거부터 위기감을 더 많이 느끼는 상황들이 아 이거를 끝내야 되는가 아니다 더 이거를 확장해서 안전한 곳에서 좀 우리 아이들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 식당을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식당 운영을 해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도 좌충우돌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어쨌거나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딱 하고 나니까 기존에 그 공원에 오던 아이들도 기본 오고 거기다 이제 여기 공간이 생기니까 이 동네 아이들이 이제 또 신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그걸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제 그나마 그래도 우리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 좀 하면서 주방에서는 간단한 분식거리를 하고 그러면 친구들 여기서 먹으면서 놀거든요. 심지어는 한 4시간 이상을 여기서 놀고 가는 친구.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여기 오는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일단이신다 늦게 오시고 주말도 일 나가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서 있던 아이들이니까 더욱더 여기서 놀고 싶다는 거지. 집에 가면 또 혼자니까. 그런 그때 이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놀고 가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 꿈은 전국에 행복한 운동선수가 각자의 색깔로 이렇게 생기면 너무 좋죠. 그만큼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거면 돼요, 저희는. 선생님, 우리한테 이거를 공짜로 줘요? 진짜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면은 딱 저희 그러네요. 노이니까. 노이니까 주는 거예요. 둘, 셋. 함께 참여해주세요. 함께 동참해주세요. 동참해주세요. 이거 좀 만들어야겠다. 자, 이건 연습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